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드디어 8만 원선 터치를 하면서 오늘도 양지수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3천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목요일의 주식닥터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나온 3분기 GDP와 또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였고요. 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승인 허가를 받으면서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훈풍 받아가면서 3거래 연속 완만하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도 장 초반 3천선 잠시 터치한 이후 살짝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늘 0.46% 오른 2,99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천선 거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유입이 됐고 반대로 기관은 오늘 8천억 원 이상 강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0.32% 오른 1,00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의 장중 8만 원 터치와 함께 IT 반도체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나 LG이노텍의 탄력 두드러졌고요. 또 소부장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특히 휴대폰 부품주들이 간밤 애플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 폴더블폰 생산 목표를 1,300만 대로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약세 보였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간밤에는 테슬라가 다시 $1,000 이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오늘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번 주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도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주식닥터 김지송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죠. 지난주에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좋은 소식 좀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일단 우리 시장 관전평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이 개선된 걸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3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연말에 배당 물량도 있고 또 윈도우 드레싱 물량까지 포함되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상승세가 좀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기금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순매수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개별 종목이 있는 이슈, 그리고 IT 소부장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는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IT 소부장 관련주들 히든 종목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수익률도 오늘만 해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리뷰는 뒤에서 들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을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는 분들은 바로 좀 이따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노란톡 바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12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눈에 띄고 있고요. 또 IT 소부장주들의 강세 돋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장 관전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간밤에도 오미크론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뉴욕 증시 관전평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팀 닥터K의 김동우 주식닥터입니다. 네, 일단은 내일이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네, 지금 일단은 어제자 일단 관전평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을 좀 시작했던 화요일 시장부터 먼저 짚어보면서 지금의 반등이나 의미 자체를 조금 판단을 해보실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반등의 원인으로 이제 먼저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눈치보기장을 새벽 시간대 계속 보여주다가 연설 이후서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탄력을 타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 상승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랑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미증시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위아래 낙폭이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수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낙폭, 큰 상승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맞추기가 힘든 까다로운 시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저도 미리 예측을 했었고 제가 라이브 방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저녁 10시 반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시황이랑 그리고 기초 교육을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결론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지난주 FOMC 결과나 이런 부분들로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늘려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3회 이상 진행을 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불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자체의 이제 유동성을 굉장히 줄여준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로 만약에 미국을 잠가놓는다. 우리가 이제 다시금 셧다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수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지율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하면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본인이 연임을 시켰던 파월 의장에게 너무 큰 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뭐 5억 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키트라든지 이렇게 지금 배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가져갔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반등의 화요일자 반등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을 지폈던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와 소비재 섹터 나이키와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요. 네, 마이크론에서 일단은 지금 호시적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보더라도 이번 델타 변이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렇게 3분기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던 시장 흐름이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는 확실히 사망자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 부분만 조금만 더 해소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 반도체는 이제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안 들어가는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따가 수익률 리뷰 때도 말씀드릴 텐데 제가 50%, 30% 이상 계속적으로 여기서 수익률 리뷰를 드리는 게 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리고 지금 향후 테마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서 계속 꾸준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 섹터는 지금 조금 망가지기는 힘들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과
더불어서 봤었을 때 반도체 호실적 그리고 소비재 나이키 특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키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연말에 산타 랠리를 지금 한 번만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어제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아나운서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화이자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있었고요. 그치? 그다음에 GDP 자체도 지금 어제자 월가 예측치 2.1%에서 그렇죠 2.3%를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자도 이 여파를 받으면서 꾸준히 상승 탄력을 이어갔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좀 경제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렸는데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을 좀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해석 제시해 드렸고요. 이렇게 국내외 증시 관전평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관심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주들 흐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또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강의에서 나왔던 XR 기기 강의를 한 11월 달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나왔던 종목들에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MCNX가 있습니다. MCNX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좀 저점에서 올라간 타이밍에서도 잘 잡았고요. 현재까지는 27%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인 종목이고 이게 11월 25일 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 나가서 XR기기 관련하면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도 수익 인증이 많이 났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일단 MCNX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파트론이라는 종목은 11월 25일 역시 동일하게 XR기기 강의 때 나갔던 종목이고요. 자, 파트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정이 없이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잡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치 종목을 판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도 괜찮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7%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제가 잘못 쳤네. 이수페타시스. 네. 자, 이 종목은 12월 9일 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역시 방송에서는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됐고 내용은 알려드렸지만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만 해도 16%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조금 올랐을 때 샀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한 14% 정도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공개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라온테크라는 종목이었고요. 현재까지 10% 수익 중입니다. 한 주간 지났지만 그새 또 1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주 우리 수익률들은 참 견주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틀 전에 바로 드렸던 화요일 아침 당일 매매,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라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 출범 이야기도 있었고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침에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급등이 일어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발주가 없을까 보던 중에 로보티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후발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갔고 그 뒤에 급등이 나오면서 그때 매수가가 한 19,200원 정도였지만 21,000원에 저희가 딱 매도가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요. 그때 딱 고점에서 그 이후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 8분 만에 수익이 한 10% 정도 났던 종목이라서요. 최근에 단기 매매 종목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좀 약간 용돈벌이 같은 아주 좀 뜻깊은 그런 단타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은 저희가 한 5개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오신다면 저희 히든 종목도 나갈 거고요. 중간중간마다 단기 매매 종목도 선물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MCNX, 파트론 오늘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단기 종목이었던 로보티즈까지 오늘 다섯 개의 종목 리뷰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또 해외 증시된 종목 수익률도 확인해 볼까요? 네, 항상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수요일마다, 네. 그렇죠, 이 목요일 방송 전날에 수요일마다 이제 증시가 이제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요즘은 제가 굉장히 밝죠,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네. 증시가 좀 반등을 계속 해주면서 그래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던 한 주였어요. 정말 큰 낙폭을 좀 보여줬었고 움직임 자체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꺾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했던 한 주였었는데 다시금 지금 재차 화요일부터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수익률 리뷰 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먼저 일단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투식스 단기 급등으로 8%대 이상의 상승을 해줬던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너무 큰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낙폭 자체를 이제 크게 키워갔었던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점 이후로부터 좀 낙폭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투식스라는 종목을 굉장히 저도 애착을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 센서에 대한 부분에 일단은 캐시카우가 있다. 그렇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월세 받는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드렸었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점유율 시장 세계 2위까지 이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낙폭을 주더라도 그 충격만큼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네. 상승 탄력을 보여줄 때 확실히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애착을 가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신규로 보실 분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반도체 대장주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에 이제 대만이 이제 일본에 공장을 짓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일본에 공장을 짓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기술력이 일본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기술 유출의 위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정말 이런 기술 IT 그쵸. 쪽으로는 정말 대장을 달리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유출이 없을 것이다. 정말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도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한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었죠. 일본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재도 많이 했었고 그동안 뉴스나 이런 부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보통 경쟁 기업을 두 개를 놓고 자 여기서 이제 흥정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뭐 가격대 누가 더 좋고 어떤 내용대 조건 같은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네. 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게 한 군데밖에 안 팔아요. 만약에 어디 한 군데밖에 안 판다 이러면 그 사장님이 갑인가요? 아니면 사는 아나운서님이 갑인가요? 사장님이 갑이죠.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이제 이 TSM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요구 조건이나 이런 공장 설립 비용 같은 것들을 일본 정부가 거의 다 내면서 지금 공장 설립이 이어졌다. 그래서 어제자 3% 넘게 네. 반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TSMC는 들고 가는 종목으로 일단 향후 계속 지켜보는 종목으로 볼 거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이러한 지금 조금 더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브로드컴 지난주에도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제가 29.몇%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또 52주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현재 33%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울프스피드가 이제 50%대 청산해 봤었는데 그 이상을 조금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자 영역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고 보유자 영역 안에서 좋은 자리에서 좀 청산에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교육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을 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랑 양자 암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이제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이 이 구간 때는 뭐 10년, 20년 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도 사셔도 괜찮다. 장기적인 보유로 비중을 천천히 모아 가시는 종목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양자 암호 딱 하나 있던 종목 자체가 지금 딱 지난주 제가 방송일 기점으로 지금 보더라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네, 네. 일주일 만에. 네. 그만큼 지금 나머지는 그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한 달, 뭐 한 달 반 동안 5배씩 오르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저점인 구간,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기분 좋게 세 종목, 그리고 또 어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양자 관련주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주식닥터 팀닥터K에 이렇게 수익률이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켜셔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소부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PCB나 기판 관련주, 카메라 모듈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하니까 네.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IT 반도체 소부장 각 분야별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네. 일단 크게는 기판 관련주가 있을 거고요. 또 카메라 모듈, 또 자율주행 관련, 또 전장 부품, 반도체 장비, 또 스마트 부품 관련해서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좀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만 되면 우리가 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LG전자에서 전장 부품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품사로는 LG 이노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주들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히든 종목도 있었죠. 일단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또 인터플렉스, BH 정도가 있겠지만 우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익률 리뷰로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수익이 아직 나진 않았던 종목이지만요. 오늘 아침에 단기 매매 종목으로 드렸는데 제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가를 23,300원 정도에 드렸지만요. 이게 22,8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스윙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대장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BH 이 정도로만 기판 관련주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율주행 이슈는 지속적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MC넥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MC넥스와 파트론 역시 우리 히든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하나마이크론, 또 PSK홀딩스, 아비코전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를 앞두고 파인테크닉스랑 또 DKT 등 폴더블폰 이 부품사 관련주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파인테크니스는 TV 방송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략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IT 반도체에서 아직까지는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던 이 소재 관련주들의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재 관련주들이 만약에 반등을 보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솔브레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머티리얼즈. 저는 이 두 가지가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는 원익 IPS가 좋고요. 또 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BH가 지금 현재까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내에서도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섹터별로 여러 가지 종목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화이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이 화이자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밖에 다른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은 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또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투신 개선에는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딱히 이게 진짜 관련주다 할 거는 정말 없거든요. 네. 일단 그중에서 뽑자면 그나마 제일약품, 뭐 그 정도라고 관계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일약품의 대표 이사가 한국 법인에 화이자에 좀 입사를 해서 부사장까지 한 경험이 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화이자 약품 유통 사업까지 진행해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 말고 또 다른 거는 뭐 우리바이오 정도? 여기 우리바이오는 사내 이사가 한국법인 화이자에서 입사를 해서 경영진에 합류한 경험이 있다. 뭐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 직접 거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여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접근하실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국내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경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이 들어간 이 경구용 치료제가 실제 개발되기 전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성공할지 이 여부도 장담하진 못합니다.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한 끗 차이로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긴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CMO 관련주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CMO라는 게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서 CMO 관련 기업들 현재까지도 주가 흐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뒤에서 또 강의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계속 좀 본방사수하시면서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화이자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로만 접근해 보려는 조언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더 보시기보다는 CMO 관련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또 뉴욕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재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르고 있고요. 또 시장에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오프닝과 기술주들에 대한 전략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리오프닝에 대해서부터 먼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네. 일단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못했었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나요? 당연히 여행 잘 되는데. 아, 여행, 그렇죠. 네, 여행 못하니까. 자체를 지금 굉장히 못 가셨던 분들, 특히나 해외여행 원래 계획하셨고 뭐 어디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이렇게 가고 싶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한없이 밀려지고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휴양지라든지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면 이 비행기라는 걸 지금 이제 타게 되면 앞뒤로 2주로 격리를 해야 되고 뭐 네.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상까지도 뭐 격리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눈치 보게 되죠. 그리고 해외 잘못 내가 선택했던 게 남아공이었으면 정말 역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네. 부분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 벌써 2년 동안 이러한 지금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금 다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단은 좀 설명을 이제 했었는데 일단 방역 지침에 따른 이제 이 피로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미국 국민 60% 이상이 이제 좀 지쳤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카페 사장님이 이 방역 지침 못 따르겠다 이럴 정도로 우리도 피로도가 일단은 지금 가장 그게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 지침대로 백신도 잘 맞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하는데 이제는 너무 피로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피로도가 이제 너무 상황이고 나는 이제 계속 여행 가고 싶어. 이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리오프닝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대장격이 이제 여행 관련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델타 항공 자체가 20일부터 해가지고 현재 지금 9%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6%대,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11%대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이제 숙박 관련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도 지금 단기적으로 12%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탑승을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는 일단은 만약에 들어오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대감만 갖고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기계적인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10시 반에 제 라이브 방송이 따로 있다 보니까 무료로 여러분들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 참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고 라이브로 질문 주시면 제가 더 훨씬 더 제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해석을 많이 담을 거고요.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저만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서부터 심화까지 해가지고 딱 2주 동안 10시 반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선물 개인
리딩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여행 관련주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반등이 살짝 보여줬죠. 이 상황에서는 네. 어느 정도 추세선이나 움직임 마디선 갖고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많죠. 일단 뭐 섹터나 내용 자체 보면 뭐 반도체, 태양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뭐 정보 처리, 하드웨어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700개가 넘는 섹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일단 뭐 가장 이 현재 지금 기술주의 반등에 가장 큰 촉매제를 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반도체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테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결국 21세기를 살면서 뭐 핸드폰 지금 보고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뭐 핸드폰, 노트북 할 것 없이 이 안에 반도체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저도 많은 조사를 하면서 이쪽에서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올 때 정말 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부족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시총 1000억 달러 이상,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그냥 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매수를 보시고 장기간에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23년, 24년 결국에는 메타버스, 뭐 NFT, 전기차 할 것 없이 이쪽 반도체 시장은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상승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예전에 서부개척 시대 때 누가 이 금강을 차지를 하냐 업체들끼리 싸움보다는 여기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수익을 많이 봤었겠죠. 네. 그래서 이거랑 더불어서 반도체도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는 뭐 전기차 시대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시장 자체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기술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켜셔서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닥터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닥터K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MO 관련해서 오늘은 강의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서 보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2년에 주목해야 할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 일단 2021년도에는 헬스케어 쪽에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이오주가 2020년도에는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에 상장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19 작년도에 치료제나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는 글로벌 제약 쪽에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국내에선 투심도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코로나19에서 하지만 CMO 수혜는 지속적으로 예정될 지속적일 예정인데요. 이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위탁 생산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 CMO 관련주는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CMO의 꾸준한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돌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한다면 또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럼 또 위탁 생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MO는 꾸준한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는 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R&D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하기에는 환자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변해갈 거고요. 네 번째로는 헬스케어 자체가 순환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특히 연초쯤에 그때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CMO는 무엇일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O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의약 전문 생산 사업이고요. 이 의뢰된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자체 생산보다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 효율을 할 때 좀 선택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CMO도 있고 CMDO도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또 거기서는 위탁 생산 개발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CMO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MO의 성장 전망도 궁금하시겠죠? 일단 2022년도에는 CMO 성장 기대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장을 더 증설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실적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국내 CMO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 저변의 확대로 수혜까지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 네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도 승인됐는데 이걸 또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또 항체 의약품 생산 수요도 증가할 테고 자연스럽게 CMO 성장 전망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DA 승인 신약이 탄생하는 것일까? 일단 불모지 같던 이 국내 신약의 개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개발 성과가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겠다, 임상실험을 하겠다 했지만 무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신약이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속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 추가 기술 이전을 할 때 또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또 네 번째로는 만약에 진짜 FDA가 승인 나게 된다면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테고 그때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좀 나오겠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R&D 모멘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D 모멘텀 자체에도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탓에 임상 환자가 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 발표 역시 좀 지연이 됐었고 별 발표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한 상황이었죠.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의약 그쪽에는 관심이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M&A 건수도 감소를 했고 자연스럽게 바이오 업종의 센티먼트도 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좀 인상적인 임상 결과 발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티먼트 개선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파이프라인 가치도 올라가고 또 투심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모멘텀의 기대감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FDA 승인 예상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카탈리스트를 보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명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기업들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한양행, 오스코틱, 그리고 한미약품, 녹십자, 메지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2022년도에 국내 주요 R&D 모멘텀 쪽에서는 알테오젠, 지시세, 오스코텍, 올리패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코텍과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R&D 모멘텀 이런 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도 컸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글로벌 이상도 발표, 또 2분기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발표할 전망이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헬스케어 히든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CMO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고요. 일단 이미 증설과 투자를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모든 CMO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 선정도 들어가 있고 규모의 경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굉장히 괜찮고 우리가 또 히든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가치를 할 만한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게 궁금하시다면 바로 노란톡을 입장해 주신다면 우리가 방송 끝나고 종목명과 또 상세한 전략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히든 종목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공개 종목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메지온이라는 종목이고요. 미 FDA 신약 허가 심사 중이고요. 지금 심장병 치료제 임상 3상 완료 후에 시판 허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심장병 치료제 관련으로 추가로 간 기능 회복 효과까지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지온 역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해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은 딱히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히든 종목과 이 메지온이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약품 위탁 생산 CMO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주식닥터 팀닥터케에게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져오신 히든 종목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공개 종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또 꽁꽁 숨겨놨다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게임 업종 중에 대장주고요. 여러분들도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철 복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쭉 내려가다가 그래도 다시 추세를 살짝 들어올린 곳 있는 편입니다. 이 NFT 플랫폼에서 실적까지도 인증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위메이드 미르포 캐릭터가 이 2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는 위메이드에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새로운 매출 영역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일단 2등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펄어비스, 크래프톤 뭐 이런 게임주들이 많겠지만 여기와 비교해서도 저는 최선호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위메이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두 번째,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 일단 종목명은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고 반도체 후공정에 패키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좀 대형 이 기업이 좀 고객사인 경우고요. 또 SK하이닉스의 인텔에서 낸드 사업부 여기 인수 시 추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IT 소부장 급등세에 상대적으로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서요. 매수세가 좀 확산될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또 급등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서 왔고요. 이 종목 시옷이 두 개 들어가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맞추셨다고 한들 종목명만 안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을 잡지는 못합니다.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언제 매수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목표가 어디예요?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노란톡 한번 들어오신다면 이 전략까지 상세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개 종목으로는 NFT 게임 대장주죠. 위메이드, 히든 종목으로는 반도체 후공정주 한 종목씩 설명 들어봤고요. 바로 또 이어서 해외 증시 히든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 방송 때 이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봐달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거기서 일단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관심 종목 알보말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는 ALB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리튬 그리고 브롬 스페셜티 그리고 촉매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서 일단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리튬 여기서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좀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 미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자금이 좀 몰려가지고 이거에 따른 지금 감사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구간 때문에 이게 약간 밀리는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테슬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엔 전기차 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계속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갈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 여기서 리튬 이쪽 원자재 관련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할까지 이제 영향까지 상승 영향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카메코 코퍼레이션입니다. 카메코 코퍼레이션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자 우라늄 관련으로는 다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라늄 관련 뭐 채굴, 채광 판매 여기서 농축 뭐 할 것 없이 우라늄 관련된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저탄소 지금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안정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서 이제 원전, 소형 원자로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계속 나왔었죠.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 시장 그럼 그 많은 석탄, 석유를 떼고 있는 자동차 자체가 다 전기차로 바뀌는데 그럼 그 전기차 수요를 계속적으로 대체 에너지로 바로 넘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꼭 필요한 단계가 있을 때 이때 굉장히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지금 가격대 괜찮으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 관련 히든주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일단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너무 낙후화되어 있는 지금 건물들 아직도 석탄을 떼고 있는 이 건물들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좀 갈아엎겠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태양광 관련이 여기서는 각각의 집마다 이제 좀 보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친환경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대체 에너지로 이쪽으로 좀 시장 자체 방향성을 많이 크게 가져갈 거고 EU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차 관련주 알버말, 우라늄 관련주 카메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는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까지 세 종목에 대한 힌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